미리 지어놔. 어차피 소환하면은 인구수 많이 필요하니까. 일로 못 나가? 어? 하나 지어버려야지. 자, 뭘 뽑을까요? 역시 추적이 진리 아니겠어? 방어를 바로 하고 나갈 준비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지어두면 굉장히 안전하겠지 뭐. 됐어, 간다. 뭐야, 설마? 아니, 못 나가잖아. 됐어, 됐어. 어, 그래. 가자. 갑시다. 어, 여기 이런 애들 있네.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일꾼 하나 더 뽑아야겠어요. 됐어, 가자. 저거 도착하기 전에 가야지. 지금 위치 딱 보면은 느낌이 그래요. 어, 그래서 빨리 가려고 지금. 오, 태양속이다. 나이스. 나이스. 가능하면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태양석은 사랑입니다. 훌륭합니다. 태양석을 확보했습니다. 야, 근데 애초에 파수기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그 모르겠어요. 추적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드가 생기기 때문에 전멸을 쓰면은 그대로. 뭐야, 상대 파수기도 있네? 우와! 아, 파수기가 실드를 채워줘? 개이드? 파수기를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파수기 이번에는 완전 파수기 세상인데 이거. 나는 어둠의 심장이. 칼다림의 역장이다. 길을 확보하려면 역장의 동료고를 찾아 파괴해야 한다. 어디서? 추적자 씨 한번 뽑아 버려. 아, 파수기가 지속적으로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실드를 채워준다고요? 어, 뭐야? 군의 광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깜놀했네. 광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 저 접근하면 안 돼요. 어, 맞아요, 로스트님. 그냥 냅두면 돼, 얘는. 아, 개 좋구나. 아쩌면 이제
다 파괴해버려. 승리의 압전멸. 와, 난 진짜 왜 이렇게 추적자가 좋아 보이냐. 태양석 표본을 또 하나 획득했습니다. 야야. 아무도 모르게. 어? 잠깐만. 길이 아, 여기로 가면 되네요. 근처 파수기들을 활성화합니다. 야야. 와, 파수기 너무 많이 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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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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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센 줄 알았네. 뭐 거신 같은 게 나오길래 센? 개 센 줄 알고. 파수기 또 나오겠죠? 어. 파수기를 활성화합니다. 개들 갑시다. 김건희 씨와 팔다림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다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 분광기 영리하군. 알라라크가 시설의 옛 방어 병력을 활성화하고 그걸로 우리를 선대하려는 거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어디요? 수정탑이요? 많이 부시세요. 아, 쟤네 한번 쏴줄 걸. 야, 여기도 막혔네. 그러면은 절로 가야겠네. 아, 얘네가 지금 어택하러 오는 거구나. 이거 니도 오면 인마 죽어 인마. 어? 나이스 나이스. 태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봐요?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 일로 가네, 일로 가.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잠깐만, 일로 가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파수기 왔어요. 야, 스타투어버스 이렇게 파수기 많이 쓰는 사람 없지. 근데 솔직히 하나 두 개 쓰지, 그치? 솔직히 이만큼 안 쓰지. 접속 중입니다. 서둘러라. 네 마리에서 일곱 마리 정도 써? 오, 생각보다 많이 쓰네. 모두 태워버리. 흘렀다 흘렀다. 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무기를 함성으로 소환합니다. 그리 약하진 않구나, 아르타니스.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어, 쟤 무슨 토끼처럼 생겼다. 아, 뒤에 저거 저거처럼 생겼어. 무슨 귀처럼 생겼어. 토끼 귀처럼. 무기 중에 실험체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무기 중에 실험체가 있다고? 자, 봅시다. 업적 달성. 금단의 무기. 태양 동력. 무기 중에 실험체가 뭐야? 무기인데 실험체가 있다고? 생체 병기야? 궁금하죠? 날 보자고 했나, 저원장. 우와. 아르타니스. 얘야? 피닉스? 젊은 집행관이야. 피닉스? 얘가 실험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자 시험체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 그분의 인격입니다. 아, 시험체, 시험체. 원래 피닉스님은 아르타니스님과 친하셨으니 아마도 자신이 정지장에서 깨어나 용기병이 된 상황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무슨 일이오, 피닉스? 알다리스님께서 직접 명하셨네. 글라시우스로. 아, 아까 그 토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이 그의 기억 속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의 기억 속 기사단은 아직 명예로운 모습으로 뭐야, 남았습니다. 얘 뭔지 나, 왠지 낚인 느낌 아니냐 얘? 뭐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알다리스님이 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난 전설의 오랜 친구. 뭐야, 알라라쿠에는 얘는 알다리스야. 뭐 이름이 서로 다른 애예요? 심판관의 명령을 의심하겠다. 아, 얘 드라군이야? 그러네. 진짜 이름 어렵네 외우기.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의 왜 이래요?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왜 이래요? 그만! 이런 씨. 대우회의 뜻을 받도록. 어, 가만있어 봐. 이러면 안 되시죠. 죄도 파다리. 난 기사단이다. 그리고 난 친애하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얘 왠지 지금 기억을 잘못.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 얘가. 이 실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피닉스, 아들의 창이 오른 걸 환영함. 그러니까 그런 거지. 드라군이 약간 멍청하잖아, 얘가. 얘도 약간 멍청하다 봅시다. 예. 이거는 약간 제작진들이 노린 거 아니야? 피닉스가 지금 드라군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원래 얘가 드라군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가 그 드라군으로 활용되는 거죠? 애 눈물 나네. 그러니까 이런 애가 아닌 거지. 원래 약간 좀 간부급 애지. 간부급 애인데 약간 지가 이제 병사처럼 됐다 생각한다는 거지. 인격이 요긴하게 써야겠네. 질럿이었다가 드라군 돼서 죽었다고? 인격이 복제된 기계 군인이라고 지금? 아, 죽기 전에 직책이 법무관이었어? 그럼 개 높았던 거 아니야? 개 높았던 거 아니야? 소환 조율. 이게 개 좋은 거라 그랬죠? 오케이. 이게 공중륜인 애들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합시다. 한 지역이 장이었어?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 얘가 이제 소위로 입문했다가 중위 되고 대위 됐다가 그 다음에 소령 되고 중령 되고 그 다음에 대령 됐다가 이제 별 하나 됐다가 투스타 돼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사단에 이제 장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본 2등병이죠. 그쵸?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제 그러면 총 들고 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새로운 거 안 나왔을 것 같아. 나왔네. 살펴보시죠. 파수기. 아. 공격 속도 및 이동 속도. 수정탑처럼 동력장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건 좋네. 이거는 진짜 좋네. 고민되네. 쉴드 채워주는 게 나는 솔직히 이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파일런처럼 된다라는 건데 얘가. 다음 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있잖아. 일단은 파수기 갑시다. 아니, 동력기 갑시다. 동력기 한번 갑시다. 제수하에 많은 암흑기사들이 정찰병을 자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원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파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파 나쁘니까 채팅창 전략 게임하면서 보기 힘드네요. 이제 젤라가의 궁극적인 구성 원리가 보입니다. 그들에겐 에너지, 정수, 정보가 모두 하나입니다. 상호 교환 가능하고 변이 가능한. 그렇다면 제라툴이 예견한 내용을 이 중추석에서 찾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중추석은 중추석이 우리를 울나르로 이끌 거라네. 그렇습니다. 울나르? 울나르. 그것은 신화 속의 전소, 전설에 등장하는 세계 아닌가? 젤라가의 고향이죠. 중추석이 그곳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전설에 존재했던 곳이 전설에 나왔던 곳이 실존하다 보네. 가르스. 야,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 근데? 뭐야, 안 보여 이제는? 실수를 했나 봅니다. 알타르 균열. 불가능합니다. 그 무엇도 저 엄청난 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셰픈석이 실패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카르스. 젤라가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제라툴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우린 그것으로 들어가거라. 어서 준비해라. 제라툴, 많은 이들이 그대를 미쳤다 했지만 그대의 눈은 이렇듯 그 누구보다 진실을 보고 있었어. 아, 제라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그를 알타르 균열로 인도하오. 젤라가의 고향 울라르로. 나 제라툴 플레이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대의 지금을 짊어지는 게 나의 운명이오. 난 젤라가를 깨우고 그대의 유산을 기리겠소. 아니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이 공허의 유산을 게임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나는 캠페인 두 개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딱 이제 공허의 유산 딱 한 거야. 프롤로그에 이제 나와. 제라툴이 막 나와. 아, 누가 봐도 제라툴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아, 이제 제라툴 이제 플레이 좀 해보겠구나 하고 공허의 유산 딱 이제 플레이 해봤더니 걔 같은 거 35분 만에 죽더라고. 공허의 유산이 아니라 제라툴의 유산을 샀어. 씨. 아, 어이가 없어서 진짜. 불사조. 이제 이거 피닉스 이거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개 종이 비행기? 스카웃 같은 거. 아, 종이 비행기라 보기에는 하늘의 왕자. 맞나요? 종이 비행기는 레이스니까. 제공 우주 전투기입니다. 중력자 광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 기사 이건 뭐 템플러지 뭐. 강한 사이오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류와 사이오닉 폭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체하여 집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칸. 하늘의 환자 정도네. 그 정도로 약해요. 그 로스트니 불사조 추천합니까? 공허의 유산에선 좋아? 아, 나중엔 잘 안 써? 이건 말이 만만 봐야겠다, 만만. 우리 모두 입자 단위로 분리됐어야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우주 사이에 서 있어. 원래 여기 자체가 제라툴 말이 맞았어. 울나르였어. 생각해보시오. 생명이 없는 곳인가 봐. 이쪽이 생명이 없어야 되는 곳인가 봐. 근데 지들이 여기 왔는데 지들이 안 죽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다 인지했나 보네. 알게 된 거야. 아둔의 창의 감지기가 사원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진입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선들은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바로 갑시다. 불사조. 알타르 균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 같은 개념이라고? 아, 블랙홀에서는